글리터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글라스장입니다. 오랜만에 시작해봅니다. 해피홈 디자이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한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죠? 그쵸? 이번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응! 들어왔다. 아! 유리상 오하이오. 좋은 아침이야. 아 오늘 수지상이 널 보러 왔어. 어! 유리상 오하이오. 아 저번에 그 학교를 지어준 거 기억하냐고. 그 학교 되게 좋은 뭐 평을 받았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죠? 아 이번에는 병원하고 또 여러 가지 지을 저한테 그런 퀘스트 같은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냥 마음속으로 해석하고 있어요. 몇 개는 뭔가 자막으로 대충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와달라고 하네요. 알았어. 그럼 뭘 하면 될까? 유리상 뭐 준비됐나요?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할 걸 골라라. 첫 번째 거 병원을 하는 게 좋겠죠? 병원. 그러면 지금 할 수 있겠어? 좋아. 나한테 맡겨달라고. 아 다행이다. 그러면 병원을 지으러 갈까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? 가봅시다. 오, 눈이 오고 있어요. 자, 여기가 바로 학교 옆에 있는 병원을 지을 곳이라고 합니다. 자, 인테리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? 요거, 요거, 요거. 나 이게 좋겠어. 자,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. 자, 여기가 그 병원으로 만들어질 곳이라고 하네요. 그냥 기본 대기실, 뭐 수술실, 뭐 그런 거를 입원실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. 나한테 맡겨도. 자,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스피드로. 일단 병원 침대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여긴 대기실 같은 종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. 병원 데스크가 있어요. 데스크는 여기다 둡시다.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좋겠죠? 병원? 병원 시계는 여기다 두자. 이렇게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병원 시계. 이렇게. 또. 바닥은 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의자 같은 종류는 이런 수술대 의자가 있긴 한데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. 대기실 의자. 이렇게 낮이는 거 볼 수 있고요. 또 뭘 놓을까? 가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TV 같은 거를 한 놔둬보죠. 이게 병원 대기실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TV 같은 걸로 대기를 할 수 있고요. 이런 거 여기 이런 데다 놓을까? 그런 거 있잖아요. 우수 병원 해가지고 상을 놓는 곳? 피크닉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. 수술대랑 이런 게 여기 있군요. 좋았어. 여기 우산꽂이. 이렇게 놓고. 음료수 뽑아먹는 것도 있어야겠죠? 이렇게. 이렇게 두고 됐어.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안으로 들어갈게요. 자, 여기를 진찰 미칠 수술실 하는 거 어때요?
자, 수술하는 곳. 이렇게 하자. 자, 수술실에 필요한 수술 도구들. 여기는 치과 시술도 할수 있는 곳. 요런 기계도 있어야 되고. 진단하는 걸 여기다 놓자. 수술 진단해서 볼수 있는 곳. 여기 손 씻는 곳 이런 거 아니에요? 그죠? 여기다 두자. 이렇게 맞자. 됐어. 갈게.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공간, 그리고 여기 입원실 공간을 해서 파티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응급환자 이송한 테이블이니까 뭐 이런 데다 두고 뭐 이런 데다 둘까요? 이런 것도 관물대 같은 것도 여기다 두고 그리고 응급환자 여기다 놓고. 맞아, 이거였어. 환자들 파티션 나누는 거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여기서 약국처럼 받고, 좋았어. 이런 거 서류들 쌓여 있고, 이걸 이렇게 하고. 된것 같아. 다 됐어. 드디어 됐다. 드디어 다 됐네요. 병원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. 완성. 짠. 과연? 자, 병원입니다. 병원. 오, 시름시름 알아, 켄트가. 그리고,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. 뭐야, 너구리도 아프잖아. 여기 안에는 안 보여주나? 안에는 안 보여주나 봐. 야,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 가볼까요?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. 좋았어. 오늘도 임무 완료다. 저장 중. 오늘도 기나로였어. 유리상. 오카에리. 병원 짓는 건 어땠어? 아주 좋아. 마무리 잘했다고. 오, 사스가
아, 소소. 아, 이거 봐라. 봐. 뭐 생겼어. 이게 뭐지? 도감 같은 건가? 오, 컴퓨터. 새로운 컴퓨터를. 제가 뭐 만들 거를 이렇게 할수 있나 봐요. 좋아? 다행이다. 뭔가 상상을 했어. 요시, 아주 좋아. 뭔가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 있나 본데? 알았어. 다음에 할게. 켄트, 나다 끝냈다. 아, 우리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자, 그럼 전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을 끝마치고 저장을 할게요. 눈이 오고 있어. 자, 저장되었습니다. 마치기. 자, 다음에 만나요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오늘은 병원을 한번 꾸며봤어요. 일본어라서 좀 언어의 압박이 있었지만, 그래도 제대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